지금 이거 제 목소리 들리시는 거예요? 제 목소리가 지금 들리시나요? 아, 들려요? 저 지금 막 손이 너무 차갑고, 심장이 쿵쾅거리고. 예담님 공부는 하셔야죠. 태어나서 라이브 처음 해봐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음악 소리 커요? 음악 소리 크면 끌게요, 음악을. 아, 네. 음악 껐어요. 이것도 되게 막 유튜브 보면서 공부했거든요. 라이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. 앱 깔고 지금 막 해본 거예요. 오늘 그 맥주 광고 다 보셨어요? 방탄소년단 맥주 광고 보셨어요? 그쵸, 태형이 너무 잘생겼죠. 진짜 말하면 입 아파요, 그쵸? 제 최애 맥주가 그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맥주거든요. 저 아직 커피를 석진이 거를 못 구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갔는데 단체밖에 없어서, 단체 마침 없어서 단체를 샀는데 석진이 없다니까 구해주신다고 그러긴 하셨는데 그 커피요? 그 커피가 지금 새로 나온 마카다미아 그 모카라떼는 2,500원인가? 편의점하고 2,500원인데 지금 행사로 2 플러스 1, 두 개 사면 한 개를 더 주고요.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아메리카노하고 라떼는 2,000원 안 됐던 것 같아요. 아, 방탄 주접을 떨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금 뭐가 어색해서 지금 방탄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이게 이제 좀 한번 해봤으니까 제가 두 번째 그 4월 30일 말씀드렸잖아요. 그때는 한 1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방탄 주접. 아미들 주접 잘 떨잖아요. 아, 진짜 타니들 앨범 이번에 나온 거 너무 이쁘죠? 진짜. 방방콘 다 어디서 보세요? 집에서 보시나요? 그쵸, 집에서 봐야죠.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보실 것 같아요. 어디 가서 보시기, 그쵸? 남주는 완전 뇌생남이지. 저희 딸 최애가 남준이에요. 제일 잘생, 7명 중에 제일 잘생겼대요. 그래서 제가 태영이하고 정국이하고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못생겼어? 그랬더니 다른 멤버들은 귀엽대요. 귀엽고 잘생긴 건 남준이가 제일 잘생겼대요. 그리고 남준이 영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다고. 키도 크고 다리도 길다고. 제가 남친 얘기하면 저희 둘째 딸 여기 앉혀놓으면 진짜 한나절 얘기할 거예요 아마. 그 맵솔콘 당첨되셨던 분 계세요? 여기 채팅 들어오신 분들 중에? 찜닝이님 당첨되셨어요? 저도 당첨됐었어요. 당첨되고 하물며 처음으로 그 PC방 가서 티켓팅을 해서 올콘 가는 거였는데 전 PC방에서 다 나머지 콘 했어요. 파이널도 올콘을 하긴 했었거든요. 근데 당첨은 안 되고 티켓팅으로 한 건데 이 메솔콘은 당첨이 돼서 저 그 그라운드석이었는데 취소가 돼갖고.
너무 아쉽죠. 그러니까요. 저 당첨은 진짜 없는데, 방탄소년단 저 당첨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저그 온콘 그 뒤에 화면에 아미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저 당첨돼갖고 했거든요. 한국가구박물관 예약 터지죠. 저 그것도 예약 한 번에 잘 해갖고 갔다 왔잖아요. 그 가이드님도 놀라시더라고요. 어떻게 예약했냐고. 그게 티? 그한 시간당 10명밖에 안 돼요. 코로나 때문에 예약 인원수가 줄었대요. 아우, 진짜 꼭콘 했으면 좋겠어요.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방탄소년단 이제 오프콘을 못하고, 좀 이제 덕질이 약간 정체기가 왔었거든요. 그렇다고 뭐 탈떡 이런 건 아니었는데, 그래서 좀 재미도 좀 떨어지고, 저도 이제 좀 마음을 다잡자. 그런 생각에서 이제 했는데, 진짜 편집을 할 줄을 몰라갖고, 처음에 되게 버벅거리고, 저는 유튜브 시작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봐주고 구독 눌러주는 줄 알았거든요. 저는 유튜브 하면 구독 되게 쉽게 누르기 때문에, 근데 아니더라고요, 해보니까. 그래서 너무 요즘 감사해요. 전 사실 그 드나 때 DNA 나왔을 때, 그때 너무 마이크 드랍하고, 그때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? 꽃바지 진짜 제가 오늘 그거 일본 그 사진 보고 태영이 꽃바지 본거 보고 와이 꽃바지 진짜 태영이가 입으니까 이게 꽃바지가 살지 와 그거 어떡하냐 막 이랬거든요. 태영이한테 실험하는 느낌이라고 얼굴이 되니까 진짜 속상하다. 여러분 이제 15초 남았어요. 저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. 제가 4월 30일 날 그때 저녁에 밤에 11시 넘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그때 제가 라이브 한번 켜볼게요. 그때 우리 더 주접주접. 네, 종종 라이브 켤게요. 제일 즐거웠습니다. 저 종종 들어올게요. 내일 콘서트 재밌게 보세요, 전부. 아미밤 다 꺼내시고. 내일 콘서트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，끌게요. 화이팅! 방방콘 화이팅!